눈으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11월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리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나타났고요. 기준금리 상단이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일축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언젠가는 연준이 금리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속도 조절이 나오고, 속도 조절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뭐라 해도 지난 10월에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베어마켓 랠리를 보였습니다. 지금 월봉상에 저기 그이 그림인데요. 장대 양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15% 정도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그 이유는 바로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 때문인 거죠. 미국의 물가, 임금 올랐지만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고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저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 실적도 좀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그 가능성들은 점점 더 고조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속도 조절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미국이 강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캐나다 쪽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 이런 저기 그 기사들이 나왔었죠.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긴축 종료 임박, 이렇게 이제 각가지 상황들을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기준금리를 75bp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50bp만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미국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금리를 계속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 나오는 것은 괜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미국의 9월 개인 PCE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 올라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간 그런 모습이고요. 근원 물가 지수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아서번스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폴 볼커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들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02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벤 버냉키, 지지난번 그 연준 의장인데요. 연준 의장의 뭐 실패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제 아서번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폴 볼커, 대비되는 두 사람이에요. 물가를 잡지 못한 아서번스, 그리고 물가를 확실히 잡은 저기 그이폴 볼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보는 사람이 바로 아서번스입니다. 아서번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였고요.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연준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행정부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행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연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최고예요. 그리고 금융 안정이 최고인데, 자신의 본질적인 업무는 좀 등한시한 채 행정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있었던 고물가를 잡지 못한, 그래서 가장 실패한 연준 의장의 대명사로 지금 아서번스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폴 볼커입니다. 폴 볼커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냈습니다. 악명이 높았죠. 어떻게 악명이 높았냐면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림을 한번 가지고 확인해 볼 텐데요. 기준금리가 제일 높아질 때는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완전히 잡은 거죠. 당시에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적이 그 실업자들이 살해를 하겠다고 이런 적이 그 위협까지 하니까 이 폴 볼커 같은 경우에는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들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공한 그런 적이 그 연준 의장으로 좀 기억이 되고 있고 물가 얘기만 나오면 바로 폴 볼커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훑어보도록 하죠. 그림에서 보실 때 파란색 그림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리고 빨간색 그림은 물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저기 전년 동기 대비. 자, 1975년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그렇게 많이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피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폴 볼커가 지금 연준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1차적으로 한 19%까지 올렸어요. 19%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를 19%까지 올리다 보니까 이제 그 물가가 조금 제어되는 이렇게 좀 제어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가에 대한 이제 사인을 준 거죠.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테니까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올렸어요. 여기 이제 피크가 얼마냐면 기준금리로 22%입니다. 이건 뭐 사실 경제 주체들한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사인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물가를 그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제 물가가 잡힌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 그 폴 볼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준금리를 빨리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비용보다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서 물가를 잡았다면 그것이 더 비용이 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이제 지금 제롬 파월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폴 볼커의 어떤 그 이 사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상황을 좀 본다면은 일단은 물가가 잡혀야지 연준의 속도 조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 안정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시중은행들을 단속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그런 가능성 굉장히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일본의 문제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의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문제가 미국 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엔화 폭락이 불을 아시아 외환위기 폭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엔이라고 하는 사카키바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화가 달러당 170엔을 돌파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 그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바로 최근에 엔화의 동향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시스템이 저기 흔들리게 되면은 일본은 제2위권에 있는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금융 안정성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정리해보면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경제적으로 물가가 잡혀야 됩니다. 물가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이 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 그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저기 그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을 한 번씩 좀 짜봐야 되겠죠.
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뭐 이때 또 일본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때는 여전히 현금과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현금과 채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럼 뭐 주식은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은 원래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가가 약해져 있을 때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을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가가 잡히고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연준의 속도 조절이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죠.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되는 것은 역시 이 운송 관련주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운송주들이 운임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들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소재, 석유화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강, 또한 가지 뭐 덧붙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소재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제 선점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리의 속도 조절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결국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놓으면 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누구보다도 먼저 움직여서 투자를 한발 먼저 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 파월의 발언이 너무 강했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는 데이터만 믿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 그 신호들을 잘 잡아가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선 투자가 될수 있도록 같이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